읽었어요. 다. 이건 좀 있어요. 신기해. 어디 보고 해요? 어, 그냥 여기 자연스럽게 앞에 보고 해주시면 제가 지금 아무 때나 찍으니까 네. 아,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키움 히로즈 내야수 김주영입니다. 기분이 엄청 좋죠. 계속 선발로 나가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선발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장난 아니에요. 주변도 장난 아니고 부모님도 장난 아니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네. 폰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연락들이 진짜 연락이 많이 오고 엄청 많이 와요. 동생이 저번에 개막하고 그때 경기 때인가 수비하는 거 보고 한번 연락 와서 진짜 귀여운 거 잡아라고 무조건 잘 말해주고 하긴 해요. 연락 가끔 하고 얼마 전에도 연락 한번 하고 수비 쪽에서는 일단 던지는 게 일단 자신 있어서 공을 어떻게든 잡아야지 던지니까 잡는 거에 좀 더 좀 신중히 하려 하고 타격은 컨택적으로 이렇게 제가 타이밍을 잘 맞추려고 해서 어떤 투수든 그 투수에 대해 타이밍만 잘 맞추면 칠 수 있다 생각해서 타격폼도 많이 수정했고 올해 겨울에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레그킥도 조금만 들게 되고 좀 낮춰서 최대한 좀 컨택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겨울에 준비를 했었거든요. 타격이랑 네. 수비 중에 난 뭐가 더 욕심이 난다? 전 타격이 더 욕심이 네. 수비가 더 중요하다 하는데 그래도 타격을 잘해야지 더 올해 좀 골든글러브도 좀 약간 아 그거는 진짜 좀 이게 건방질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아직 1군에 뛴 적도 없고 한데 올해 그럼 겨울에 못 만들고 2군에서 스프링 캠프 갈 때부터 그냥 장난스레 올해 뭐 주변에서 물어보고 해도 올해 형 골든글러브 받을 건데? 아니 장난식으로 했는데 일단 이제 선발부터 뛰고 있으니까 제가 잘만 하면 일단 후보는 될 수가 있고 또 진짜 잘만 하면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팬들한테 불리고 싶은 별명이라든지 애칭 같은 거 있으세요? 아 근데 지금 다 마그네청인가 마그네칭인가 뭐 마그네청? 뭐 마그네청 네 생겨서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앞으로도 많이 맞을 것 같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하고 또 잘하다 보면 또 새로운 별명 생기고 하겠죠? 지금은 일단 맞는 게 많아서 그렇게 불리니까 지금은 그렇게 상관없어요. 치다 보면 타격폼에서 왼발이 이렇게 홈베이스 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치는 순간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피하지를 못하는 거죠. 중심이 아마 이렇게 돼서 못 피하고 또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맞으면 솔직히 출루하고 좋으니까 제 기록이 올라가니까 맞으면 아프긴 한데 순간적으로 맞고 막 할 때는 별로 저는 안 아프군. 통점을 잘 잡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집중을 해서 네, 집중을 해서 좀 그런 게 있는데 네, 끝나고 이제 좀 네. 근데 그건 치료받고 하면 괜찮아서 네. 두 개 나오고 네. 좀 자주 나오잖아요. 부모님들도 네. 많이 좀 네, 걱정할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걱정도 하는데 네. 제가 뭐 치료 잘 받고 해서 안 다치게 하면 되니까 그 다른 데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중에 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하려고 한다라는 멘트가 좀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저희 팀에 어린 선수들도 많고 저도 이제 20대 후반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2군 캠프를 갔지만 올해 겨울 때부터 많이 준비를 했고 그냥 2군에서 계속 코치님들하고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혜성이가 딱 2루를 간다 해서 저한테 솔직히 기회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그 기회 오면 무조건 올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생각해서 기회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선수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격 알아보는 네. 시간 네, 가져볼게요. 네.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아니요. 잘할 수 있는데. 낯가린다거나 이런 거.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럼 비동의잖아요. 맞죠? 네. 비밀에 가능한 빨리 해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동의. 무조건 저 일 떠 있는 거 진짜 싫어요. 아. 폰에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스. 큰 경기라든지 네. 이런 경우에 오히려 침착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상생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약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 그냥 제가 원래 약간 긴장 오히려 긴장보다 약간 즐기려고 하는 거라서 약간 대학교 때 그런 게 좀 심했어서 그런 게 많이 좋아졌어요. 대학교 때?
유명할 걸요. 홍익대 나왔다 하면 응? 이런 홍익대 나왔다 하면 아, 그래요? 이런 쪽으로 멘탈 정도는 다 어. 강하다 생각할 거예요. 누구도 어? 착하긴 하신데 네. 무섭고 연습명도 많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감독님이셔서 장채근 감독님이신데 잘 배워왔다 생각해서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니요. 무조건 논쟁이고 이기고 이런 것보다 저는 상대방이 약간 불쾌해하는 거 보고 그런 걸 보기 싫어서 그냥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회사생활 팀생활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동료들이랑 풀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제 생각이 맞아도 일단 상대방 얘기 듣고 이렇게 이건 이거 같은데 하다가 친구 뭐 이렇게 아니라고 하면 아 그래? 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넘기려고 하는 부드럽게 넘어가네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게 많아요.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약간 비동의 보통에서 약간 비동의 너무 주목받고 하면 좀 그래서 별로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뭔가 또 막 받고 싶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구를 잘하면 네. 주목을 계속 더 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어떨까? 그거는 그 뒤에 한번 생각을 해요. 아, 주목받고 난 뒤에 좀 잘하고 나서 네. 사람들 때문에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웬만하면 참는데 약간 웬만하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 다 넘어가고 뭐 이런 게 좋아요. 아 내가 화가 잘 안 나는데 네. 이건 진짜 좀 못 참는 편이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보다 제가 낮잠이나 자고 일나면 진짜 예민해져요.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예스 네, 저 무조건 세워요. 막 시간별로 막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그것보다 그냥 기본 밥 먹고 뭐 카페 가고 뭐 이런 데 가면 어디 갈지는 미리 좀 검색하고 하는 편이에요 많이. 원래 여행도 많이 다니는 편이니까 대학교 때도 제가 연습이 너무 쉬는 날이 많이 없고 해서 진짜 놀러 가는 경우가 거의 막 비시즌 때도 그렇고 막 놀러 가고 하진 않았어요. 그럼 이제 코로나 풀리고 네. 비시즌에 이제 시간 많이 난다면 어디 네. 제일 가보고 싶어요? 제주도라도 가보고 싶어요. 제주도, 일본? 가까운데 너무 멀리는 비행기 타는 게 좀 힘들어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는 걱정 좀 하는데 네.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걸 좀 생각하긴 해요.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전 그냥 혼자서 그냥 제가 할 거 하고 남들이 뭘 하든 상관 안 쓰고 하는데 이야기할 때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제 주장 막 이렇게 앞서지 않고 서로 대해서 일단 왜 최대한 좀 져주려고도 하고 뭘 해도 맞춰가려고 하고 상대방이 그런 게 좀 있긴 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있고 싶어요.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일이 생기면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웬만하면 쉬는 날 딱 있으면 체크해놨던 거는 웬만한 그날을 다 하려고 그래야지 다른 날 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놀러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 빨리 끝내려고 계획 잘 지키는 편이신가요? 네,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하죠.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이 잠기곤 합니다. 제가 생각은 또 좀 많은 편이에요. 네, 어릴 때부터 우리 감독님들이나 저한테 생각 좀 하지 말라고 동생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너는 그게 문제라고 그래요?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 하기 전에 이제 미리 생각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 시즌 이거 이건 좀 있어요.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나 하면서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네.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 그쵸. 안 똑똑해야 되지. 착하게 일단 인성이 발라야 돼.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 시간을 보냅니다. 아니, 있지도 않은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으니 무슨 생각을 하냐 미리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좀 신중하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생각은 네 생각은 어때? 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통합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거지. 친구가 어떤 일을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처리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정신적인 옆에서 좀 그것도 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정신적이 더 높은 것 같아. 네, 옆에서 멘탈 케어 해줘야지.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놀고 나면 좀 약간 좋아서 네, 좀 약간 회복됐다 해야 되나? 네,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돌려고 하고 있어. 다음에 까먹어요. 은근 제가 가끔씩 잘 까먹어서.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건 뭐예요? 근데 우산을 진짜 좀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 어디 식당 같은데 우산 들고 갔다가 비 안 오는데 비 안 그쳐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놓고 나오고 집에 가는데 우산 없고.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비동의 쪽 즐기는 편 아니에요. 진짜 가끔 시간 많이 남으면 뭐 지나간 드라마 이런 거 한 방에 하루 이틀 만에 다 보고 그런 건 있는데 자주 즐겨보고 이런 건 안 해.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스파이더맨을 좋아해서 스파이더맨 영화 이런 거는 나오면 보긴 봐요. 영화. 아, 그거 봤죠, 무조건. 네, 봤죠. 그 약간 보고, 아, 진짜 근데 이게 오래됐다 싶었어요. 근데 지금 스파이더맨 얘기할 때 제일 표정이 밝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늙었어요. 다.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거는 좀 때때로 달라서 할 때는 제가 확실히 하려고 하고 또 안 할 때는 그냥 중심 약간 중립 잡아서 이렇게 하려 하고 해서 이게 다들 동의를 할 때 제 생각이나 이런 거에 동의를 할 때 제가 그럼 오케이 하자 하면서 하려고 코치한테 막 가서 말하려고 제가 그냥 가서 말하려 하고 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장도 많이 했고 제가 좀 총대 메고 하는 게 좀 많았어요. 야구하기 바쁘긴 한데 팀을 약간 좀 생각하려고 하긴 해요. 행동이나 이런 것도 감사하게. 오, 진짜 똑같이 나왔어요. ESFJ. 신기해. 그럼 저희가 특징적인 거 몇 개 찾아서 네. 읽어드릴게요. 네. 사랑 좋아하고 정이 많다. 상담이나 고민 들어주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건 아닌데 들으면 이렇게 진지하게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새롭거나 변경되지 않은 얘기를 받아서 힘들어요. 새로운 거 이런 것보다 그냥 무난하게 정해진 거에 비싸게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편이면 자존감이 높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높아요. 좋은 생각들을 약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좋았을 때 시절?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좋은 것만 약간 생각하려고. 한번 깊은 관계를 맺으면 사람들을 그렇게 조심하지 않나요? 네, 웬만하면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쏟아 선물하는 걸 좋아하고. 뭐든 주려고 하죠. 좀 천천히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 자연스럽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스며들게. 바로 바꾸려고 하진 않아. 키가 얇고 오해받는 거를 싫어하는. 키가 얇은 거 이런 건 아닌데 오해받는 거는 싫어요. 가족, 친구 외에 별로 안 친한 사람들까지는 다 챙기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아, 맞아요. 아는 사람이나 있고 하면 다 그냥 챙기려고 하고. 좀 맞아요. 약간 징크스 루틴 이런 거는 안 만들려고. 이거 한번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진짜 그게 없으면 힘들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건 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진언니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 했는데 좀 약간 소심하게 나와. 무조건 아이. 제 느낌엔 아이예요. 무조건. 올해 잘 해서 팀도 5강 가고 가려고 하고 우승하고 해서 저도 골든글러브 받고 꼭 다 이루어지게 하겠고 몸에 맞는 볼이 많지만 대신 출루율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만큼 많이 출루해서 득점도 많이 해서 팀에 잘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